블박차 덤프트럭입니다. 200호 덤프트럭이래요. 25.5톤. 지문 실리지 않고요. 빈 차인데요. 눈이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. 이곳을 내려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까요? 들어보세요. 저 뭐야?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네? 이런. 아이쿠, 이런. 아하. 아, 차가 미끄러지면서요. 저 앞에 서 있는 이저 맞은편에요. 덤프트럭이요. 저기 덤프트럭 하나 있죠?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덤프트럭이 올라오다가 도저히 안돼서 있었어요. 자꾸 올라가지 못하고요. 근데 요 승용차가 내려가다가 또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덤프트럭 들이받고. 그럼 요 공간이 안 나오죠? 야, 내가 가야 되는데. 으아, 어떡하겠어요? 으아, 피하자. 피하지만은 공간이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요 가드레일 들이받고 끝났을까요? 하하. 가드레일 들이받은 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가드레일 들이받고 멈췄을까요?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죠. 차들이 다 미끄러져 있다. 그러다가 쭉쭉쭉쭉 가다가 옆에 인삼밭이 쭉 있네요. 이런. 아이코, 이런. 아까 그 옆에 인삼밭인지 아니면은 그 뭡니까? 태양광 발전소인지는 모르겠어요. 여하튼 간에 앞에 이 차가 딱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멈춰 있는 바람에 덤프트럭이 내려가다가 저 앞에 내가 그냥 부딪힐 것 같은 게 브레이크 살짝 잡았더니 그냥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 들이받고 다시 저 승용차랑 덤프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. 근데 보험사에서요. 아, 나보고 다 책임지래요. 블박차는 200호 덤프트럭 빈 채예요. 우리 보험사에서 100%다 물어줘야 된대요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블박트럭이 100%다 물어줘야 된다. 미끄러져서 맞은편에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서 있던 그 차에게도 한 30% 정도 잘못이 있다. 승용차 반이다. 승용차가 더 잘못했다.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요? 투표해 보겠습니다. 블박차 보험사는 우리가 100%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1번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. 아직까지는. 근데 왜 우리 블박트럭의 보험사는 다 물어준다고 그럴까요? 네, 1번 한 분도 안 계십니다. 그럼 우리 보험사에겐 틀렸겠죠? 자, 블박트럭이 한70% 물어주고 앞에 사고 나 있던 승용차 30% 책임져라. 맞은편에서 올라오던 차는 자기 쪽에 서 있었으니 그 차는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? 자, 여기서 46%는 승용차 30, 블박트럭 70 정도라고 보셨고요. 승용차 50%라는 의견도 24% 있습니다. 오히려 승용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도 30%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승용차가 없었으면 승용차 사고 안 했어. 사고 안 냈죠. 사고 안 일어납니다. 그리고 덤프트럭이 블박차가 빠르지도 않았어요.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. 그래서 마음은, 아니, 거기서 왜 사고를 냈어? 왜 사고를 냈어? 사고 안 냈으면 나도 사고 안 냈을 텐데. 그래서 승용차 잘못이 더커 보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여기서는 더 속도를 줄여야 돼요. 더 속도 더 줄이고요. 더 줄이고, 더 줄이고, 더 줄이고. 여기 잘 피했어요. 잘 피했는데, 아, 이거 진짜 이거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춰지죠. 안 멈춰져요. 안 멈춰져요. 안 멈춰져요. 아, 사고만 안 났으면은, 사고만 안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, 왜 여기서 사고나 있었습니까? 마음은 2차 잘못이 더커 보입니다. 하지만 법원에 가면 블박차 잘못이 더 크게 볼것 같아요. 요차 30, 블박차 한70볼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제 마음은 적어도 50대 50은 돼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. 눈길은요, 진짜 눈길 미끄러울 때요, 저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정말 속수무책입니다. 월동장구 확실하게 채우시고요. 가능하면 저럴 때는 운행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제설차가 와서 눈을 좀 치워줄 때까지는 좀 어디다 차를 세우고, 근데 안갈 수도 없어요. 하지만 자신이 없을 때는 안 내려가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안갈 수도 없고, 가자니 사고 날것 같고, 진퇴양난입니다.